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이 될 거야. 틀렸어? 많이 났다. 여기다. 정대구역 도착. 정대구역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야끼 우동 먹으러 갑니다. 리안으로. 그렇죠.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은데? 맛있긴 하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동시에 같이 먹으려고. 아. 가자. 볶음탕국이네. 자극적인 맛이 오랜만이다. 근데 그 정도로 자극적이지 않은데? 맛있어요. 옛날 탕수육인데 많이 안 달다. 크런치로 좋겠다. 맛있네. 면이 엄청 쫄깃하네.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응. 좀 더 매우면 좋겠다. 짠. 단무지? 갑자기 하나씩 막 스쳐 지나가. 양 적으신 분들은 이거 못 드시겠다. 딱 처음에 오징어 씹었을 때 식감 미쳤었는데. 오징어 완전 야들야들 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잘 해놨다. 감사합니다. 귀여운데? 이건 체리 맛 맛보기 많이 주신다. 이거랑 물까지 5,000원. 고급진 체리 맛. 내가 체리 주길래. 아니야, 이건 백미. 맞는 것 같아. 뭐야? 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이질감 드는 느낌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쌀이야. 쌀이다. 그냥 박하. 많이 안 달아요. 얇은 초콜릿 네모난 건데 맛있다. 진짜. 근데 파는 건데 생각난 거 같은데? 아니야? 알 것 같아. 옛날에 막 겪었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나운 아이스크림 있잖아. 강릉 순두부 아이스크림? 일단 양념장 섞는 거 자기 한번 해줘야 돼. 감이랑 마늘이랑 이게 막 섞어서 아 떨리는데? 너무 맛있는 거? 여기도 좋다. 와
고소한 맛 빡 타는 거 아니야? 이거를 왜 못 먹어? 이런 거 다 딱 붙어 있으면 떨어뜨리면 바로 안 되는 건데 이제. 봐봐 봐봐.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우와. 나 원래 생 거 잘 안 먹잖아. 육회도 안 먹잖아. 육회보다 훨씬 맛있는데? 이게 식감이 진짜 좋대. 드래기 양이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식감이 그 느낌인데? 그 소고기 등심인가 뭐 산적 같은 등심? 거 등심? 아빠 좋아해 소고기. 짠. 원드랭크가 뭐지? 쳐보려. 옛날에는 메뉴판에 핏줄이라고 적어놨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었는데 주인장이 씹어보니까 이게 오들오들한 식감 있잖아. 그래서 오드랙이라고 이름 지었대. 이게 오드랑이고 이게 양지 머리. 양지 머리. 엑설런트. 회 같아. 회 느낌도 나. 회 막장 찍어 먹는 느낌.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한 거랑. 내가 뭐지 했는데 아까 그 농약 먹었잖아 남겨. 그,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떠올랐어. 짠해. 와. 와 진짜 너무 추운데? 잘 먹었습니다. 안녕. 나 갑자기 옆에 그 윤옥연 할머니 집에 온 거 아니야? 어떻게 추해? 매울러나? 자기한테 매, 자기한테 매울 거. 먹을까? 먹겠습니다. 떡볶이 짱으로 보여. 맛있는데? 물 많은 신선 떡볶이인데 카레가루 더 많이 들어간? 혹시 몰라 신전보다 여기 먼저 있지. 원래 저희 오늘 떡볶이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안녕대가 많고 그래가지고. 맞아. 일단 나 공떡 만족. 나도 미쳤어? 당장 먹어. 맛있다. 인정. 이 정도 많이 넣진 않아. 신라면 먹어. 속이 아픈 매운맛 아니고 그냥 입이 살짝 얼얼한 정도의 매움이에요. 대구는 추억이 많은 동네 같아. 그들의 발자취가 느껴져. 인정? 인정. 나 떠났습니다. 여기입니다. 진단해. 대창. 계좌 넣는 거 아니야? 오, 거의 스페셜 토스트. 나 어제 떡볶이 먹고 숙소 들렀다가 이제 다른 술집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틀을 밤을 새가지고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브런치 먹으러 나왔습니다. 분위기 나면 진짜 오랜만이야. 가고 규희가 옵니다. 바뀌어버려 놀라겠다. 그러니까 유언님 변성이었냐고. 원래 규희랑의 여행이었는데 맛집이 너무 많길래 제가 미리 온 겁니다. 사람 싫어 나오는 거지. 더블 치즈 토스트에 햄이랑 감자 추가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지. 낙지찌개? 살짝 매콤하네. 일단 가기가 하면 된다. 낙지가 완전 싱겁고 부드럽고 맛있다.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제 딱 간이 안 짜가지고. 떡이야? 그리고 먹다 보니 살짝 매콤하네. 돌팔에 눌러붙은 이 양념이 맛있어. 맞아. 먹어서 다행이다. 잘 먹습니다. 좀 늦었으면 더 기다렸을 것 같아. 소금빵도 있고 저거 파랑 저거 어디 보여? 와 진짜 맛있어. 세트를 이렇게 팔아요. 비빔 군만두.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고. 와. 군만두인데 안 느끼한 느낌이랄까? 어 맞아. 불떡 하나 잡아볼게. 왜냐면 이거 이것도 좀 방클 해야 돼. 왜냐면 뭐 서울 올라왔던 사람 다 내려간 날이니까. 이거 근데 양 적은 사람도 못 먹겠는데? 세개세개에서 10개, 세개세개 먹었네. 10개네. 10개 안, 맞냐. 거기 이름 뭐였더라? 부산 신발원? 신발원. 거기는 못 이기지. 거기 진짜 미친놈이야. 근데 속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군만두 처음 먹어봐. 맞아. 잘 먹었습니다. 안녕. 대구 맛집 많다. 집안 나가. 아 깜짝이야. 고마워요. 귀여워.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달았냐? 옷 정리하고 숙소에도 짐 옮기고 이러고 서문시장 왔는데 다 닫았어요.
자,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아, 그러면 이리 오니까 되게 뜨거워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었더라? 몰라, 처음 들어봐. 먹어볼게 내가. 응. 우와. 향이 제대로인데? 아, 존나 좋은데? 아, 물엿을 만들었나봐. 네, 이제 두 곡 조금 더 하고 저희가 한 곡 좀 더 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도 모르는데도 안다 언니. 감사합니다. 가자. 진짜 연륜이 묻어있다 진짜. 자, 짜잔. 시작. 귀 기다리요. 귀 기... 자, 말이 잘 안 나요. 너무 졸려가지고. 짠, 나도 자꾸 발음이 꼬여. 칼칼하다. 오. 고춧가루가 매운 거 쓰시네. 아. 일단 주희랑 같이 나타날게요. 아용. 그치. 못해가지고. 아니야, 똥집은 나 큰 상관 없을 것 같아. 없어. 나 이거 잠 좀 깰게, 잠시만. 과연 여기 탄산은? 형, 시원해, 진짜 시원해. 입주 잘 된다. 아! 맛있다, 똥집이. 저 다. 맛있다. 근데 나 이런 양념똥 처음 먹어봐. 진짜? 근데 이렇게 안, 뭐지, 약간. 안 딱딱한 거? 이거 맛있어. 응. 나 걱정하면서 왔거든? 내가 너무 이러다서 피곤해하면 어떡하지? 근데 걱정할 게 없어. 딱 맞아 지금. 딱 맞지? 딱 맞아. 내일 진짜 유명한 막창집을 할 거야. 좋아. 나 너랑 한 그램 하면 다섯 그램 쓰겠어. 그래? 그 의지를 다지 막 기억하면서. 거기 소주를 한 병 들고 가자. 원래 그 팩소주 있어야 되는데 빨대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파나 봐. 어머머. 감사합니다. 어머 맛있겠다. 어머 진짜 크다 야. 나 한번 해보자. 맛있겠다 진짜. 와, 개 맞다. 자기 다리 없고. 근데 같이 치킨 시켜 먹으면 어떻게 먹어? 나 날개 줘. 나 요즘 날개 먹어. 아, 맞다. 날개 먹지. 난 이거 하나 먹을래. 왜 날개 먹어? 바람 피게? 그래서 그런가? 바람 피게 하는데? 전중 딱 피게 맞아. 아. 맨날 두찜 먹다가 먹으니까 좀 부러워. 그니까. 괜찮은데? 꽤 건강한데? 맨날 그 찜닭기 느낌. 만져내야지. 맨날 먹어서 만져내야지. 만져내야지. 아니야, 100% 돼. 그 정도는 안 뜨거운. 야, 근데 너. 나 방금 당근 먹었어. 난 아무 말 안 했어. 바로 받아. 야,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 진짜 속이 개뜨거워.
당이 맛있네. 어. 참 좋은 거 쓴다. 요즘에 맨날 프랜차이즈 배달 음식 먹다가 먹으니까 맛있다. 응. 닭이 엄청 부드러워. 우리 닭들은 좀 다르게 자라나? 영환. 다음 생에 연예인을 태어난다 면 누구 태어날까? 나 전지현. 나 남주혁. 나 또 바람이 몇 개 있는데 세 명 있어. 말아도 돼. 어, 말자. 기분 좋게 조금씩 먹어보자. 이런 거 이런 거. 뚱땡이들 한 마음 한 뜻. 요 놈까지다. 와, 이 카메라에 안 맞냐? 맛있어? 예뻤어. 아,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 잘 먹었습니다. 없어, 사람. 친구 다 잤다. 안 돼. 잔도 예뻐요? 다 닫아서 간신히 들어왔어요. 주무셔? 응? 가보시죠. 꺼주세요. 탕탕 흐르흐르 탕탕 흐르흐르. 뭐야? 지 친구들이 내가 뭐야? 안녕. 내일 만나요. 끝. 이제 도마초밥 먹으러 갈게요. 도마초밥. 아. 따따따. 먹겠습니다. 어떻게 나 설레. 짠. 짠. 맛있는데? 와, 진짜 부드럽다. 평화 뭐예요? 진짜 맛있어. 최근에 먹은 초밥도 제일 맛있어. 이거 꽤 시원하다. 해장해? 이거 먹어보자. 이거 진짜 맛있대. 이거? 구운 거. 짠. 맛있다. 와, 야, 쟤 밥이 맛있네. 야, 너 하나도 안 비려. 아, 밑에 소스 같은 게 있네. 이것도 청아야? 맛있다. 예뻐. 레몬 맛이야. 응? 연어 되게 맛있다. 청아 맛나. 청아. 청아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응. 계란도 맛있어. 먹어. 뒤를 틀어야 돼. 너 근데 왜 안 먹어? 국물을 먹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미안하게. 잘 먹고 갑니다. 예뻐. 예쁘다. 그래. 그 주변에 사가씨. 주희가 산 모자. 이거 제가 산 모자. 이걸 티도 샀어. 짠, 귀여운. 호소. 사이즈가 맞다. 요즘은 너의 인기를 실감한다 치면. 대구 모집분들 진짜 많으시고 그냥 출출해져서 왔어요. 추울 때 먹으면 대박이겠다. 진짜 맛있다. 들어갈까 이게? 되면 뜨면 들어가지.
맥주도 먹는데 날씨가 안 따라준다. 맛있는데 빨리 먹어달라. 넣어서? 이거 뭔가 시원한 데서 먹었으면 훨씬 맛있었을 것 같아. 너랑 고등학교 때 데이트하는 거 같지? 떡볶이 먹고. 아니 동성남에 사람 없었잖아. 자 드디어 와 진짜 맛있어. 맛있네. 왜 이렇게 부드러워 원래? 그니까 와 막창 원래 안 먹는데. 아 원래 막창 가끔 먹는데 진짜 맛있어. 왜 대구에서 막창 먹는지 알까? 이거 근데 잘 드시는 분들은 한 5인분도 드실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못 먹는 편인데도 딱 잘 시킨 것 같아요. 버터 나온 거. 마이크 안 꼈어. 뭐. 미안해요. 어떡해. 먹느라 봐봐. 조심해, 조심해. 크게 없다. 나 행복해. 해무침 과자. 잘 먹었습니다. 다르네 아까 거랑. 자 제가 배불러도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건 안 먹어야 돼. 이 남장 만두 미친 놈인데? 내가 이런 맛을 좋아하나 봐. 안녕하셨어. 삼겹살했어. 아니 이거 이런 해무침도 없잖아. 와 마늘까지? 당연하지. 그럼 뽀뽀 안 해? 안 하지. 그런 정도로 뭔가 잘 감사해요. 아, 이거 없다. 잘 먹었습니다. 귀여워. 사랑해. 노래. 이거 맞춰? 박이랑 서로 같이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좋다. 슬리어. 맞아. 이거 더 먹고 싶어. 진짜. 근데 그거를 누나처럼 우리들끼리 방심하게. 찔렸어? 많이 났다.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시끌시끌 날려주는데? 진짜 잘 샀어, 알지? 네, 데려와. 그러면 소금만이랑 불닭 작은 거 하자.
나 어찌한다. 배고파. 재밌는 하루였다 오늘도. 뭔가 아쉬웠었거든? 응. 초반에 근데 막판에 갑자기 휘어감기가 좀 그러니까 아쉬운 게 다 채워졌어. 응. 나 너무 취했어 지금. 응? 잘 먹었습니다. 안녕. 내일 만날게요. 기다리는 중. 여긴 나 술을 안 파는 거야. 지금 드린 국물이랑 짬뽕 국물이랑 맛이 조금 다를 거예요. 먹어도 맞다. 너무나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래. 뭐야? 카메라로만 보다 실제로 딱 보니까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겠다. 원래 나 좋아하는 맛이 자극적인 맛. 맞아. 맛있다. 엄청 촉촉하네. 조합비빔밥 드셔보시니까 여기 짬뽕보다 늦게 나오신 거 있죠? 짬뽕이랑 제육 섞인 느낌이지? 입맛 없었어 진짜 먹기 딱 좋아. 입맛 없었나? 없긴 해. 고마워. 브런트 넣었어. 매운맛 막 죽는 거 아니야? 그니까. 하, 또 술이야. 행복해. 슬슬슬. 시작해 드릴까요? 네. 매운맛, 중간맛, 갈비찜. 한잔해요? 간대? 설지. 이게 맛있다. 그래? 근데 별로 안 먹었다. 우리 이번에, 그지? 아예 안 먹었지 그냥. 그냥 이 정도 아침 점심에 먹은 거지. 술을 많이 마셨지. 맛있어. 오빠 할 거야? 오빠 할 거야. 할 거야. 술 없긴 해. 잘 먹었습니다. 안녕 동대구요. 규희씨 동대구 다시 오실 건가? 대구 오실 거예요? 네, 밥 먹으러 오세요.